안녕하십니까. 전성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반드시 낙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후퇴를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게 참으로 참담한 결과들을 가져올 겁니다. 셋째로, 그것은 미국을 거대하게 분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결과가 될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트럼프 패러다임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트럼프 패러다임 이전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는가? 세계화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소위 글로벌리제이션 패러다임. 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위 미소 간의 냉전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경쟁하다가 한 나라가 거꾸러지면요. 반드시 그 다른 나라가, 살아있는 다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네. 그런데 미국은 경제력이나 무력에서 세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초강대국인데, 미국이 그 소위 법칙을 어겼어요. 당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하지 않았어요. 글로벌 공동체, 소위 세계화 패러다임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자간 협력 체제죠. 그죠? 네. 한 나라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요, 세계 기구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엔은 있었지만, 그건 정치적인 걸 다루는 거지만, 그러나 경제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힘센 놈이 이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한게 95년에 WTO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계 무역 기구. 그 이전에는 무역의 문제가 생기면 두 나라 간에 했는데 이걸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다루게 되는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캐나다, 멕시코 간에 그런 FTA가 생기고, 제일 정말 의미 있게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 이거 너무 큰 거니까, 이거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2015년에. 그리고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것도 생기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전에는 안보리가 있어서, 유엔 안보리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그게 있었지만, 경제적으로까지 이제는 세계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사전에 합의된 규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 그런 걸 해가지고, 세계에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그죠? 질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정말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지난 3, 40년 동안 세계가 엄청나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소위 트럼프 패러다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세계 공동체의 의식을 없애버린 거예요.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한거 한번 보실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 유네스코에서 탈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 북미 핵 자유무역협정 납사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항공 자유화 조약 폐기,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 탈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계에서 협력하는 이 패러다임을 없애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는 미국이 강자로서 전부 1대1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소위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 트럼프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 공동체라는 세계화를 맺는 그 근본 틀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4년간 더 집권하게 되면 이 세계는 정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너무 나쁜 일 아닙니까? 세계로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두 번째, 한국에게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거예요. 한국이 아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패러다임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취약해요.
이 트럼프 패러다임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출하고 해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200여 국가 중에 12번째면 참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경제 선진국으로 갈수 있었던 그 판단 근본이 뭐냐 하면은 한국이 필요한 것들을 다 세계로부터 공정한 가격과 공정한 조건에 의해서 비교적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원료가 없잖아요. 부품과 원료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되고, 시장도 해외에서 조달해야 돼요.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원료와 시장을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한국의 이 경제 성장을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세계가 불안해지면, 소위 약육강식의 시대로, 소위 트럼프 패러다임의 시대로 돌아가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보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경제에서도 세계에 의존해야 되지만 안보도 세계에 의존해야 되는 아주 참 불행한 나라죠.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은 여전히 전시 상태예요. 휴전 상태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상대방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죠?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같이 자기 이익에 우선하는 나라가 한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6.25 때 같이 그렇게 도와줄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트럼프가 그런 짓할 사람이 아니죠. 자국, 미국 이익 우선주의가 트럼프의 철학의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트럼프 하에서는 절대로 핵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상당한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그 가난한 나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핵을 개발했어요. 핵무기를. 그걸 포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결정을 약속을 할때 트럼프라는 사람을 믿고 그걸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계와의 협약 정도는 정말 헌신자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알죠. 정말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리더십이 트럼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요, 특히 우방 국가들, 유럽의 모든 나라들, 선진국들로부터 너무너무 큰 불신을 당하고 있죠. 작년에 세계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나와서 연설할 때 박수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게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둘다 트럼프 하에서는 한국이 너무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중국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 수출이 우리 총 수출 물량의 23%예요. 중국이 수출 금지를 내리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라는 관계. 그래서 트럼프 하에서는 미국 중국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입장은 너무너무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외주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될 겁니다. 자칫 둘다 잃을 수 있어요. 안보도 잃고 경제도 잃고. 그것이 트럼프 재선 얘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결과, 나쁜 결과가 뭘까요?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에게 거대한 재앙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요, 얼마나 격렬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분열되어 있는 게 못지 않을 거예요. 보수 진보 간에 분열되어 있는 거지. 지금 그 트럼프에 대한 증오가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반면에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또 대단합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예? 그리고 그 전통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트럼프는 우상이에요. 극단적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첫 번째 토론할 때, 바이든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할 거냐 할 때, 이 친구가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준비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KKK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아닙니까?
이런 것이 4년간 더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세계의 리더인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될 때, 세계는 엄청나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계가 약해지는 것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인민들이, 정말 민중들이 받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랬거든요. 전부 약육 강식의 시대로 세계가 돌아갈 거다.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절대로 당선되지 않도록, 우리가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트럼프 당선을 막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